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도소득세법을 경국대전 만들듯이 그렇게 따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최고세율이 45%잖아요. 그러면은 3주택 이상이면은 이게 이제 75%잖아요. 30% 중과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7.5%를 지방소득세 하면은 82.5%예요. 주택 하나 팔면 82.5%를 국가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등기 양도가 이게 적출이 되면은 이게 70%거든요. 70%보다 이게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그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매수인한테 이렇게 막바로 넘겨버리는 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막바로 넘겨버리는 거고 자기는 숨어버리는 걸 미등기 양도로 하잖아요. 이때 걸리면 70%를 때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82.5%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뺏기면 70%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그냥 미등기 양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다 뺏긴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세율이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국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뭐냐? 남은 것은 이제 뭘 수밖에 없다. 몰수다, 이거야. 몰수다. 이렇게 해도 납세자들이 지금 뭐 집값 올라가는 거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이 단계 자기 것도 이제 몰수 되는 거예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 가지고 그거 뭐 여러 주택 가진다 한들 남는 게 이제 몰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몰수의 그 폭포로 즉각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를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려 말 조선 초에 역성혁명의 시기다, 이거 역성혁명의 시기다. 세법으로 보면은, 이게 역모를 꼭 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양도소득세법을 경국대전처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소득세법 88조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거. 이때부터 정의 나오고 뭐 하고. 그런데 양도소득세법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소득세령 155조만 보더라도요, 25항까지 있어요. 1항부터 25항까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또이 예외가 또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이런 예외를 없애야 이 원칙만 알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이렇게 보면, 법만 봐도, 법령만 딱 봐도 해석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법을 아무리 봐도 모른다 이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법만 만들어 놓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부동산 광풍 불어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수없이 봤어요. 조문을. 그 조문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조문인데, 수없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또 날라가 버려요. 증발돼 버려요. 지식이. 그게 무슨 법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도 될 거를 이걸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복잡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먹고 살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납세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아쉬워야 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따로 딱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소득세 법령에 양도소득세 규정이 있다 이거. 그러면 법령을 보면 해석이 돼야 되는데 법령을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질의회신을 한다든지 재경부 저 기재부 뭐저 애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여야 되는데 조세법률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애규 중심주의, 질의회신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세무공무원이 한다 이겁니다. 세무공무원이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들, 세무사들은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보는가? 그러면 국세청하고 안 부딪혀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회를 한다 이거.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받느냐? 납세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제 기재부 저 최근에 이제 5월달에 나오는 회신 중에 이게 분양권을 하나를 샀어요. 분양권 1, 분양권 2를 샀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권 1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분양권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으면 여기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언제까지 해야 내가 비과세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신규 주택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신규 주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 뭐 이렇게 하면은 3년, 보통은 3년인데, 2018년 뭐 9월 13일 기준으로 이전에 팔았냐, 이후에 팔았냐 해가지고 2년이고, 그 다음에 2019년 뭐 12월 14일인가요? 그 이후로는 뭐 1년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규 주택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분양권은 이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기준 이거를 신규 주택으로 보고 이거를 종전주택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판을 것이 그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고 한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법 규정 아무리 따져도 없어요. 세무사가 질의해시하니까 나는 이렇게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는 근거가 또 뭐냐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본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 이게 지금 세무공무원의 곡권주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좀 뭔가 센세이션하게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제 장유유서 막 이런 것 아니고요. 뭔가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앞서가는 법이 아니고 앞서가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뒤처지지 않는 생각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거에 안주하다 보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아, 그것 가지고 뭐를 하고 아직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냐 이겁니다. 대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징벌적 세금을 때리잖아요. 징벌적 세금. 도대체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가 그 수인할 정도, 감당할 정도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절한 거예요. 이게 세금의 원래 취지 아닙니까? 조세법률주의 취지가 바로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징벌적 세금을 때리고 있다. 왜? 징벌적 세금이 뭐냐? 이게 다주택자들을 자꾸 징벌적 세금을 때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뭐를 잘못했냐 이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죄다 이거예요. 부자가 죄다. 지금 이런 형국이다 이겁니다. 아니 돈 많은 게 죄가 됩니까? 부자가 무슨 죄가 됩니까? 그거는 도덕성이나 이런 게 영역이고 여기서는 세금의 영역에서는 그런 거를 따질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지금 세금을 하고 있잖아. 이 양도세법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고쳐야 되는데 누군가가 실력이 있고 뭐가 있고 앞장서가지고 해야 될 정치 세력들이 누구 하나가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다 이겁니다. 욕먹을까 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나서야 된다. 지금 달걀을 세워라 이렇게 하니까 달걀 가지고 아무리 세우려 해도 안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이거 맡겨보고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보라 이거요. 달걀 세울 수 있는가. 지금 이럴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요. 이렇게 달걀을 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워지잖아요. 이런 식의 지금 그야말로 역성혁명의 단계다. 고려 말 조선체 왕건의 후예들, 왕실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을 구할라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이씨로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경국대전을 하나 만드니까 이게 조선 500년을 간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양도소득세법을 이렇게 경국대전화 해가지고 1조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만 보면은 다 해석이 되고 누가 봐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다시 나는 이렇게 본다. 국세청 사람들이나 기재부 세제실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본다. 이 해석에 의해서만 세정현실이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부패가 싹트고 뭐가 싹트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럴 해제드가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법에도 없는 비과세 관행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비과세 관행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다가 다른 집을 갈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연하게 내가 2주택이 됐을 뿐이지, 원래가 2주택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한 주택 팔 거다. 한번은, 그래.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또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찌고 또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찌고 또 혼인 주택이 되는 경우는 어찌고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는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외 만들고 그리고 일시적이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이 여기가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있고 일반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주택이 1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팔았어. 그러면 이거를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1주택만 있는 경우에만 하라고 법이 돼 있다, 이거예요. 155조 20항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2주택 있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이거 155조 20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비과세 관행을 본인들이 국세청 질의의신으로,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면 이거는 감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감사를 하고, 뭔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법원도 눈 감고, 모든 사람들이 다눈 감고, 이런 식으로 비과세 관행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러면 비과세 관행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내겠느냐. 아니죠. 뭔가가, 용을 안 쓰면 알면 봐주고 모르면 갈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용안 써가지고 뭐가 그 해줄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사심 없이. 그런 게 보장이 돼 있느냐. 보장이 됐다 하면은 좋은 나라죠. 요선 나라, 요선 시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과세를 받는 사람이 이게 압구정 같은 경우 30억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은 1억밖에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 해가지고 또집 사가지고 또 30억 내야 되는 또 비과세를 또 받고 또 혼인주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155조 20항으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이거를 하지 말자 이거 30억 낼 사람들한테 아 당신은 그래 우리가 이 비과세를 하면요 비과세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80% 장터권까지 가버리면 1억 정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비과세는 신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고 우리가 감면으로 바꾸자 이거요. 감면으로 바꾸고 당신이 그러면 10년 동안에 당신이 써먹을 것이 5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요. 10년 안에 그러면 10년에 당신 써먹을 것이 5억이다. 그러면 30억짜리는 5억을 써먹어요. 그러면 25억이 남죠. 25억은 세금 내라 이거요. 25억은 세금 내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세금을 1억을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억이 남았잖아요. 이 4억은 나중에 또 저축 킵해 놨다가 킵했다가 또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도, 감면 한도를 만들고 이 감면이라는 거는 일단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비과세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경우는 나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을 가지는 게 뭐예요? 사고, 집으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임대 주고, 이게 다른 근로소득보다 월등하게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팔때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비과세를 여러 번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살려 하죠. 집으로 돈을 벌려 하고. 그렇지만 감면 한도를 둬가지고 감면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서로가 다 공평하게 된다 이겁니다. 세대라는 개념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세법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는 세대다. 이거는 양도세 부분에서는 배우자하고 배우자끼리는 그냥 똘똘 뭉쳐요. 그런데 상속세에서는 또 이거는 별도다, 분리다 해가지고 배우자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증여 받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엿간, 엿장수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거, 이 세대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워버려야 된다. 왜? 이게 민법에 우리가 민법을 그러니까 세법은 민법을 공부 안 해도 되는 분야라니까요. 민법은 전부 다 권리 의무 관계로 돼 있어요. 권리 의무 관계가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법률 영역 밖이에요. 그런데 세법은 세대라는 개념도 이게 무조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별로 바꿔야 되는 거. 민법에 의하면은 다법 인격이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부, 모, 자, 일, 자, 이. 이렇게 따로따로이다, 이거예요. 다. 법률 관계가 다 따로따로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대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주택 해가지고 막 뭐라고 때리면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출산 많이 해라. 결혼해가지고 출산해라, 출산해라. 아이, 집을 줘야 출산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주택으로 해가지고 세금 때리는 거 말고 다 1주택, 1주택 인정을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더 징벌적 세금 안 내놔도, 안 빼서도 오히려 혼인해가지고 자녀 출산하면 인구 늘어나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지금 뭐 출산 비용에다가 몇백조 써가지고 아무런 효과 없는 그것보다 훨씬 낫죠. 인별로 가는 것이 권리 의무 관계가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민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로 다 바꿔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 없는 그런 용어들을 함부로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다 막아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10번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질의해신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게 왜 근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납세자들 보고 설명을 해주고 세무사는 이렇게 우회해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납세자는 뭔가가 막 울분이 나지만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뭐를 충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농지대토가 있어요. 농지대토가. 이 비싼 농지가 있고 이거를 팔았어요. 팔았으면은 이게 이제 그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금을 내고 나서 내가 다른 농지를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농지대토,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을 만들면은 이거를 비과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고 이거는 싼 농지란 말이에요. 싼 농지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비과세 받아요. 그러면 농지를 팔 때마다 이제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비과세해 준 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고 감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감면으로 바꾸고 한도를 10년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도를 정해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난친 것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8년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8년 작용도 이거를 비과세로 해야 됐다가 이거를 막아버리고 감면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도를 막아버리니까 이것까지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농지도 그러듯이 주택도 이렇게 하면 됐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충 제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댓글을 이렇게 다시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아 보유세 같은 경우도 보유세도 확실히 다르죠. 보유세도 30억짜리 50억짜리 이렇게 이게 지금은 가격별로 이렇게 보유세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가격별로 보유세가 아까처럼 10세대 다주택은 이거는 막 10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이니까 중과세율을 받아버려요. 중과세율을. 그런데 50억짜리 압구정 아파트는 1주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가격 비율로 이렇게 전부 다가 세율을 나눠줘야 된다. 보유세는. 그러니까 보유세는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가지고 양도소득세법을 확실히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단순할 것도 단순하게 적을 것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거는 전부 다가 다 가지치기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